열카. 8연승한 팀 있어요. 네. SSG. 네. 사실 지금 문승원과 박종훈이 돌아오면 그때부터 달린다. 네.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? 네, 맞아요. 왜 그럴까요? 지금 뭐 선발이 완벽하잖아요. 네. 그런데 이게 선발만 사실 볼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야구라는 스포츠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크게 나누면 공수잖아요. 공수. 그러니까 공격은 방망이고 수비는 이제 어떤 그 야수들의 수비도 될 수가 있겠지만 결국 마운드의 힘이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. 그런데 막아야 되는 거니까. 그렇죠. 그런데 이 밸런스가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아... 네. 그러니까 사실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마운드가 좋은 경우가 있고 마운드는 안 좋은데 방망이가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사실 SSG는 이 밸런스가 완벽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마운드도 좋고 사실 불펜 쪽이 조금 흔들린다는 뭐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이태양이가 이제 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완화될 것 같고 팀 타율이죠, 팀 홈런 1위죠, 득점권 타율 1위죠, 최소 실책 두 개로 1위죠. 아... 네. 선발 평균 자책점이 0점대입니다. 지금 그리고 모든 투수들이 지금 5이닝을 다 소화를 해주고 있어요. 더 뭐 끝났죠. 뭐. 그냥 되는 팀이네요. 네. 에...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. 아니 현장에서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? SSG에 대해서? 뭐 특정 모 기자는 왜들 이러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,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문승관 박종훈이 왔을 때가 진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. 그렇죠. 뚜껑 열기 전에 다들 그랬잖아요. 처음에 이제 뚜껑 딱 열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개막전 9이닝 퍼펙트가 엄청 컸다고 생각을 그렇죠. 해요. 그렇죠. 아... 네. 그러니까. 물론 그게 공식 기록으로 인정은 받지 못했으나 어쨌든 간에 영원히 기록이 남을 그 기억에는 남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기록은 아닐 값이라도 네. 그러면 첫 단추를 너무 잘 깨지 않았나? 그러면 아... 이제 어쨌든 야구는 마인드의 스포츠니까 쭉 이어갈 수 그런 것들이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아 근데 네. 김동현 기자가 네. 폰트의 개막전 9이닝 퍼펙트 네. 이게 기록으로는 남지 않았지만. 뭔가 아주 인상적인 기억으로 네. SSG의 초반의 힘을 끌어주는 네. 첫 단추가 됐다. 네. 아주 좋은 포인트를 또 짚어줬습니다. 그리고 우리 또 LG의 우승을 예측한 장승환. 네. 물론 SSG의 8연승에 가리긴 했지만 괜찮아요. 아 주말 3연전 보세요. 그거 다 뒤집잖아요, 지금. LG는 지금 네. 보니까 구원이 0점대가 8명인가? 아니, 그 오늘 그래요. 아침에 기사 보셨어요? 네. 선동열만 9명? 네. 구동열. 아,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. 네. 사실 일요일 경기에서도 그 임준영 투수가 올라와가지고 5이닝을 잘 막아줬어요. 결국 팀이 뒤집잖아요. 아. 네. 야, 이게 LG가 제 예상대로 지금 시즌 초반이 흘러가고 있지 않나. 야, 정말. 올해도 맞출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. 자주 보지만 정말 그 거만한 표정은 볼 때마다 부담스. 아니, 자주 맞히잖아요, 진짜. 아니, 그러니까. 아니, 네. 안다고. 네. 네. 잘 맞춘다고. 기뻐요, 진짜. 네. 기쁩니다, 사실. 아니, 근데 그 거만한 표정은 볼 때마다 부담스럽다고. 네, 더 자랑하고 싶은데, 네. 제가 방송이니까 제가 좀 참는 거예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예, 예. 예, 거기까지 하시고요. 네. 예. 아니, LG도 기자들 사이에서 뭔가 올해는 다를 거다, 28년 만에 뭔가 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많이 있었죠, 사실. 예상은 많이 했는데, 네. 오히려 뭐, 제가 느낀 바로는 이제, 그 우승이라는 수건 사업을 이루지 못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설레발은 필패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죠. 기자들도 엘레발이죠. 엘레발. 기자들도 오히려 조금은 자제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아. 괜히 그리고 그 레발에 네. 레발에 앞에 팀명이 붙었을 때 네. 그 고유 명사와 가장 좀 굵은 단어로 표시되는 게 LG예요. 엘레발. 네. 조금 네. 그런 감이 하잖아요. 있죠. 네. 그래서 뭐 괜히 뭐 우스갯소리처럼 야 너무 좀 그러지 말자 아직 몇 개 말했다 아까 이런 분위기도 조금 아니 그래서 유재원 감독이 뭐 한 얘기가 있다면서요? 그러니까 유재원 감독님께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냐면 SSG 아니면 지금 LG가 1등 아닙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열 게임도 안 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아. 작년에 시즌 해봤더니 1등도 됐다 3등도 됐다가 하는 거다 지금은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게 딱 적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. 네.